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일단은 인사하기 전에 빠르게 이동하죠. 지금 허기가 너무 많아서 뭐든 주워 먹어야 돼요. 오, 야야. 지금 오면 안 되지. 지금 오면 안 되지. 지금 오면 안 돼. 야,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때려, 때려. 잠깐만. 이거 입고 그냥 때리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오, 됐다. 빠르게 줍고. 아, 정말. 어떡하지? 괴물고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가 좀 이상한데? 클릭이 안 되는데? 뭔가 눌려있나? 됐다. 아, 순간적으로 마우스가 좀 이상했네요. 아무튼 지금 배는 좀 불렸어요. 꽃이라도 따서 꽃을 먹읍시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제 생각인데 일단 북쪽으로 가서 우리 선인장이라도 캐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식량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합시다. 오, 갑자기 마우스가 클릭이 잘 안돼서 너무 당황했네요. 꽃은 보이는 쪽쪽 따서 정식력도 챙기고요. 회복도 하고요. 회복이 어느정도 되지? 아무튼 꽃을 따면 회복이 좀 되니까, 아니 먹으면은. 아,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가는 길에 나무도 좀 하고요. 아마 선인장 지역에 한번 캠프파이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신이시여.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것인가. 드디어 겨울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나 봐요. 불 좀 켤까? 그래야겠다. 또 저녁이 되면 추워질 거거든요. 불 한번 켜자. 그럼 좀 따뜻하겠지. 그래, 그래. 여기 다 타면은 저쪽으로 옮겨가죠. 어, 추워하는 거 봐. 횃불을 하나 더 만들어 둘까? 아, 하나 있구나. 아, 없네, 없네. 하나 더 만들어 두고.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더 태워, 하나 더 태워. 빨리 밥 먼저 보내줘. 야, 여기 위험하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동 먼저 하죠. 얘네를 깨울 필요는 없겠죠. 아,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래. 집으로 돌아가. 밤이 늦었는데 그만 자야지. 너무 추운데? 빨리 그 보온돌인가? 그걸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려면 바위가 필요한데 바위도 캐야 되죠. 일단 먹는 게 급해요.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합시다. 꽃, 꽃, 꽃. 선인장 먼저 얼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섯도 일단 챙겨. 언제 어느 때 필요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불 하나 피우고요. 일단 오늘 밤은 이렇게 지내죠. 버섯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지? 구워 먹어야 되나? 아, 찼다. 근데 정신력이 좀 떨어졌죠. 선인장을 캐서 구워 먹죠. 좀 피가 닳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야야, 나 불 붙는다. 야, 내 배낭, 내 배낭, 내 배낭, 내 배낭. 안 돼. 내 배낭이 배낭이 사라졌다. 작은 고기. 아, 상한 거구나. 어, 야, 먹어버렸어. 이러면 아플 텐데. 시큼한 괴물고기. 이거는 버려두고. 아, 아깝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많은 게 안 들어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실크가 나왔네. 지금은 얘들이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난 선인장이 필요해. 씨앗도 있죠. 씨앗을 둘 데가 없다.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요리를 해서 먹고요. 아, 그래, 선인장 덕분에 살았다. 일단 씨앗도 무조건 먹고요. 배 먼저 채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나 고생이다. 설마 선인장도. 어, 어떡해. 다 멸종했는데. 선인장이 좀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어허, 잠깐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저 위쪽에 약간 막혀있긴 한데 하이에나들이 살고 있진 않겠죠? 위쪽으로 가서 일단 선인장을 좀 캐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합시다. 내려오는 길에 바위 캐고요. 여기다. 가방이
가방에 타버리다니. 야, 쟤도 있다. 이리와.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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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라온다. 안 돼. 안 돼. 야, 위험하다. 아야야. 때려. 도망가. 어떡하지? 됐다. 한 마리 잡았고요. 아야야. 때리고. 됐다. 하. 너무나 힘든 것이다. 음악이 안 끝났는데? 여기 전에 버렸던 단단한 고무 마개가 있네요. 이 돌은 바위밖에 안 나와서 좋다. 아직은 낮 동안이니까 빠르게 체질 먼저 하고 오늘 먹을 천인장도 좀 캐야 돼요. 아, 꽃잎. 꽃잎도 근데 상한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얘들아, 안녕. 미안해. 너희의 보금자리를 해야 할 생각은 없었어. 선인장. 선인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야, 어떡하냐. 도망가. 너무 배고프대. 내려. 자. 하나, 둘, 아야야야. 한 대만 쳐야겠다. 아, 두 대 칠 수 있다. 됐다. 밤이 깊고 있죠? 밤이 깊으면 빠르게 캠프파이어를 지어서 오늘도 선인장을 구워 먹고요. 아, 가방을 불 옆에 두면 안 됐었어. 가방 너무 아깝다.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그나마 정신력이 남아있으니까 고기를 먹죠. 아, 피도 달네. 피가 다르면 안 되는데. 지금 제 피가 23밖에 없어요. 20, 30 깎이는구나.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됐으니까 나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땔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선인장을 좀 따고요. 아, 피가 없는데. 아야야. 이 선인장을 구워 먹자. 선인장을 구워서. 아, 이제 좀 배가 찼다. 이 나무를 파버리죠. 목재 하나 얻고. 이것도 파서 여기다 넣죠. 오늘 밤을 나기 위해서. 아, 좋아. 밝아. 저 새들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생존하느라 너무 급급하게 하고 있네요, 지금. 아, 피가 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은 회복되나요? 그러면 좋겠다. 새를 어떻게 잡지? 얘들아, 안녕?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도 되겠니? 아이구야. 아이구야, 안 되네. 그래도 불 옆에 있으니까 조금 따뜻한가 봐요. 그 차가운 효과가 안 나온다. 옆에 얼어붙는 효과 있죠. 아플 때 나오는 효과. 뭔가 방한 도구가 없을까? 토끼 귀덮개. 토끼가 두 마리 필요하구나. 비팔로 모자. 비팔로 털이랑 뿔이 필요하고요. 비팔로를 잡아야 되나 보다. 음흠. 이런 거 좀 만들어야겠다. 비팔로 형님들을 조금 잡아야겠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나서 가방도 다시 만들고요. 오, 깜짝이야. 밤이 어두워진다. 횃불 좀 만들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먹을 걸 구하러 갑시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먹을 걸 구하러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너무 춥겠는데? 아, 여기 있다. 먹을 게 있다. 아, 근데 피가 없다. 바로 가서 굽자. 인벤도 없다. 큰일 났다. 빨리 구워 먹고요, 이거. 요리하기. 118에 18, 187. 잠깐 해제하고 기다려야겠다. 아, 어떡하죠?
일단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방한 도구 같은 걸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먹을 걸좀 싸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먹을 만한 게 없네. 희만 좀 있었으면 선인장 좀 캐가는데, 그게 불가능하네요. 밤도 좀 길어졌어요. 일단은 돌아가는 길에 오늘은 나무 좀 캐고요. 바위도 캐고요. 나무랑 바위 캐면서 돌아가고요. 먹을 거 있으면 최대한 끌어모으고요. 꽃도 많이 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겨울을 날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밤이 지나가면 좋겠다. 이럴 때 침낭을 썼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여기에는 하이네아가 너무 많아서. 아, 괴물고기 좀더 구해갈까요? 내가 맞으면 안 되는데. 괴물고기를 육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건조대에 말려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쪽도 약간 미지의 지대네요. 여기가 해안선이 있구나. 아, 여기도, 여기까지 알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알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몰려있는 거 보세요.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이벌 지대를 지나야 될것 같아요. 벌 지대를. 아, 여기, 덤불이 하나 숨어 있네. 너무 멀긴 한데, 제가 여기 함정도 버려놨죠. 먹을 것이 어디쯤 있을까? 새의 알을 훔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고,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일단은 밤이 지나가면 좋겠다. 음식도 옆에다가 뭐 심어놓긴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사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냥을. 이 피를 좀 회복해야 되긴 하는데, 빨리 밤아 지나가라. 슬슬 출발할 준비를 할까? 배낭을 바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럼 바로 만들까요? 배낭을 이렇게 하고 짚고. 아, 좋아. 아, 저번에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다녀오죠. 밤이 끝나간다. 이동합시다. 내려가, 내려가. 피는 회복이 안 되네요. 좋지가 않다. 바위도 캐야 되는데. 빨리 날안 막니? 음악이 바뀔 때가 되는데. 됐다. 바위 좀 캐고. 저첫 번째 칸까지는 바위를 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무로 넘어가죠. 38개. 이 바위가 있으면 그 보온돌이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40개. 한 뭉치 됐네요. 이거 무슨 노래야? 왜 이렇게 불안한 노래가 나오지? 아, 선인장 너무 따가고 싶은데 내가 피가 없다. 어떡하지? 열매가 겨울이라 열매도 없을 것 같은데. 오, 야, 너 뭐야? 맥터크스. 아들 맥터크스. 파란 사냥개. 오, 깜짝이야. 날 공격하는 거 아니지? 왜날 따라오지? 먹을 걸좀 준다면 좋겠는데. 우리 연맹을 맺지 않을래? 아, 여기 맥터크스의 캠프. 저기 원래 그 검은색 원 있던 데 아니에요? 검은색 원 대신에 저게 이글루가 지어지는구나. 아, 겨울에만 나타나는 건가 보다. 우리 겨울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집 근처로 와서 저를 경계했나 봐요. 괜찮아, 안 건드릴게. 먹을 걸좀 찾아야겠다. 여기로 가면 아까 여기 수풀이 있었죠? 저거라도 먹자. 여기에도 웜홀이 있다. 과연 지금 웜홀을 타는 게, 오, 야, 어떡해. 피가 엄청 떨어진다. 너무 춥나 봐요, 지금. 이걸 들면 좀 따뜻할까? 그렇지 않네. 불을 질러야겠는데? 외딴 나무에다 불을 질러야겠다. 됐다, 됐다. 안녕, 안녕. 야, 조심해,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거기 불 있어. 불 났어.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좀 질렀어. 야야야야. 1밖에 안 남았어요. 나한대 맞으면 바로 죽는다.
나 큰일 났다. 아, 이 와중에 또 검이 나오고 있고. 큰일 났다. 저 꽃을 먹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꽃을 먹어야 된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작은 고기다. 작은 고기래. 작은 고기래. 누구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먹자. 오, 좋아. 일단 먹었어. 이 꽃을 따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고요. 이 열매도 따서 먹고. 안 돼, 안 돼. 추워져, 추워져. 아, 저 칠면조 참 맛있겠다. 솔방울이라도 주워서 여기다 불을 떼고요. 나 이럴 때가 아닌데. 아하. 어떡하냐. 피는 산밖에 없고. 지금 이동을 하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또 추워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에너지가 달 텐데. 꽃. 꽃만이 희망이다. 거미를 조심하면서. 꽃. 오야, 깜짝이야. 해변가만 가면 나오는구나. 버섯은 무슨 효과지? 버섯을 구우면 먹을 수 있나요? 여기까지 거미가 찾아왔네. 여기 거미지대였어. 위험한 곳이었어. 심지어 거미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요? 나 불이 꺼졌다. 오, 저 거미는 뭐야?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거미가 있는데? 나피 어떡하지? 피가 5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꽃이 없는 건가? 버섯은 잘못 먹었다가는 피가 다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씨앗. 시큼하네. 그래도 춥죠. 먹지는 말고 비료로라도 틀수 있으니까. 지금 먹을 것보다는 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침 겨울이라 또 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회복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나? 집으로 돌아갈까요, 일단? 일단은 그래야겠다. 무덤을 파면 뭔가 유용한 게 나오려나? 아하, 일용할 양식이다. 잠깐만. 피가 5 있고요. 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아, 집도 한참 머네. 일단 집까지 달려보죠. 야, 추워진다. 이거라도 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꽃. 꽃이 일 차는구나. 겨우 일 차는 거야. 이거라도 있어야지, 근데. 캔은 족족 먹어요. 야, 어떡하냐. 너무 춥다.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어떡해. 안 돼. 아, 근데 부활 재단이 있었네요, 다행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아, 근데 지금 잃어버렸다고 그럴 때가 아닌데.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걸 들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네. 죽었다 깨어나서 그런가 봐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나중에 짐은 찾아오고. 여기가 그렇구나.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아래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제가 죽었죠. 여기 들렀다 갈까? 들렀다가 가죠. 워머를 타면은. 오, 야, 나또 죽는다. 너무 추운 것 같아. 지금은 수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죽겠는데. 집으로 가겠다, 바로.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 횃불조차 없어. 도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우리 돼지한테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안 돼. 겨울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군요.
야, 피가 너무 많이, 아, 정말, 쑥쑥 떨어지는데? 나 큰일 났다,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또, 가는 날이, 아이구야. 녀석들에게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었겠네요. 아, 너무 어렵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니까 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위가 가장 큰 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화에서 다시 한 번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될것 같은데, 이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잘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미리미리 측정해 두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끊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